이제 오르드를 위한 생연어 구이, 싱싱한 생연어를 사왔거든요. 생연어 구이를 해줄 겁니다. 이 생연어를 먹으면 제가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니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연어 중독증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발병률이 높지 않지만 어느 정도 치명적인 위장관계와 정신적 질병에 속하고 대부분 갯가에게만 생기고 폐업충이라는 후충류과에 속하는 기생충에 의해 감염이 된다고 하거든요. 캘리포니아 북부나 워싱턴의 서부 쪽에서 흔하게 발생하긴 하지만 치사율은 높지가 않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예방해야 될 건 예방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생연어를, 준비한 생연어를 한번 물에 데쳤다가 고온에서 기생충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병을 예방을 하고 그 다음 구이에 구워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오르드에게 선물할 겁니다. 생으로 주면은 더 좋은 장점들도 있을 수 있죠. 뭐 비타민 D가 풍부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이라도 예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캠핑도 왔고 생연어를 훈연으로 훈제로 구워서 맛있게 오르드에게 대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숯을 펴놔야 돼요. 아래 숯이 참숯이고 위에 숯을 까는 게 조금 불이 잘 붙는 숯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숯을 깔게요. 그리고 이 불을 사용할 때, 토치 같은 경우를 사용할 때도, 이 토치를 사용할 때도 오르도에게 위험하지 않게끔 사용해야 됩니다. 닿지 않는 거리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 숯을 사용할 때는 좀 튈 수가 있어요, 숯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하시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끓일 물을 준비하기 전에 숯을 피기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 숯 피는 걸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반려견들이 숯에 닿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숯을 필 때 튀는 그 파편들에서 사람 피부에 닿으면 이게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약한 불로 갔다가 숯에 튀는 걸 방지를 한 후에 강한 불로 숯을 펴줘야지, 처음부터 센 불로 갔다가 숯을 튀면 숯이 습해지면 팍팍 막 튀어요. 그럼 튀면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숯은 불이 폈어요. 이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 숯이 펴질 동안 저는 기다려 줄 겁니다. 뜨거. 그리고 이제 다시 뜨거운 물에 연어를 한번 고온의 대치로 들어가 볼게요.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연어를, 아까 마트에서 사온 싱싱합니다. 엄청 싱싱한 연어를 까서 칼집을 낼 거예요. 칼집을 내고, 칼집을 많이는 안 낼 거고요. 그냥 어느 정도만 칼집을 슥슥 부드럽게 내릴 겁니다. 안에까지 뜨거운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 후에 집게를 잡고요. 뜨거운 물에 당당 들어갈 겁니다. 한번 데치고, 많이 데칠 필요 없어요. 고온이니까. 한번 뜨거운 물에 파 끓여주고요. 샤브샤브처럼 꺼내줄 겁니다. 이건 빼주고 모양을 펼쳐서 이 상태로 잡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온에 한번 싹 들어갔다가 소독 효과를 발휘한 뒤에 이 상태로 훈연에 구울 겁니다. 따라오시죠. 오르드도 엄청 좋아할 거예요. 아까 만들어 놓은 숯불에 배 부위부터 이거 하나씩 커줄 겁니다. 제 밥도 이렇게는 안 먹어요. 오르도 밥이기 때문에. 여기 놀러 온 기념으로 먹기에 딱 좋은 밥이니까. 아까 말했던 뭐 기생충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온의 물에 한번 담갔다가
이제 고운의 불에서 한번 더 익혀 먹는. 네. 근데 이제 연어가 워낙 깨끗한 연어들은 또 생으로 먹어도 가능합니다. 워낙 거기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음식이나 어떤 반려견의 음식이나 꼬투리를 잡으려면 다 잡을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 음식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반려견들도 똑같아요. 사람 음식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라고 얘기를 해도 뭐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꼬투리를 잡으면 잡을 수 있거든요. 반려견 음식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놀러 왔고 더 맛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잘 익고 있어요. 이제 아마 조금 열들이 많이 가해지면 기름기도 쭉쭉쭉 떨어질 거예요. 오르도가 자기 음식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다리고 있네요. 노릇노릇하게 거지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먹을까? 근데 반려견에게 가장 좋은 이런 만들어주는 음식은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료에 요즘 정말 많이 들어가는 주 원료인 게 연어잖아요. 노릇노릇하게 잘 거지고 있습니다. 완성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맛있게 잘 익은 것 같아요. 이게 카메라엔 안 담길지 모르지만 진짜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거졌습니다. 일단 들어갈 거고요. 일단 들어와서 살을 부드럽게 떼줄 겁니다. 통째로. 와, 기름기도 있고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음식을 해서 먹일 때, 아직 반려견들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켜서 줘야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허겁지겁 먹다가 반려견들도 입에 딜 수가 있어요. 보호자들이 시켜서 주는 거,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개코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네, 개코님이 지금 연어 냄새를 맡으셨는데 조금만 식으면은 바로 오르도에게 먹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훈연 그 자체. 오바. 와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어도 진짜 고소하고 맛있으니까 저희 오르도한테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맛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부터 좀 이걸 잘라서 저희 오르도가 뜨겁지 않게 최대한 많이 식게끔 최대한 제가 손으로 잘라서 오르도의 먹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있는데 나와서 먹을 수 있는 특식이죠. 오르도, 자, 식사하세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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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 맛있나봐. 오늘도 요 기름기 있는 부분은 조금 뜨거울 수 있으니까 제가 식혀서. 예예예예. 오늘도 여기 들어있어. 옳지. 와, 환장한다. 오늘도 여기 더 있어. 옳지. 턱까지. 오르도. 맛있어. 옳지.
저희 오르도는 이렇게 순식간에 연어들을 다 해쳐버렸습니다. 너무 잘 먹네요. 힘들게 해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옳지. 끝까지 핥아먹는 오르도입니다. 네, 오르도의 연어 먹방은 끝입니다. 이따가 또 만나요. 연어 한 마리를 통째로 먹고 성장기의 오르도는 또 사료까지 맛있게 먹고 있어요. 많이 먹어. 아, 오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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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괜찮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힘자랑 이제 좀 컸다 이거지. 힘자랑을 해. 오유 힘자랑 며칠 전에 송곳니 두 개가 빠져서 유치들이 빠졌거든요. 지금 송곳니가 거의 이렇게 조그만 상태예요. 오케싸움 덤벼 덤벼. 우와, 아직 안 돼 넌 나한테. 우와, 아. 네, 이제 다시 배가 고파져서 캠핑의 맛이죠. 언제든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맛. 또 중요한 손님들이 왔어요. 제 친구들이 같이 캠핑을 하러 놀러 왔거든요. 그때 양양에 여행 갔던 멤버들인데 그 친구들이 와서 소고기를 구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방송 촬영하는 것을 뒤에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저기저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살치살은 원래 저밖에 안 먹는데 특별히 친구들이래서 살치살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고깃집에서 먹는 것보다 캠핑불은 숯을 바로 위에서 굽기 때문에 불이 엄청 강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소고기는 강한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 거. 뒤집어주고 다시 20초 동안 고기를 구워 볼게요. 이제 거의 다 익었으니까 먹을 때는 영상을 촬영하지 않고 친구들과 맛있게 잠시 놀면서 네, 식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살치살 친구들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등갈비, 솔트 뿌린 등갈비예요. 솔트를 안 뿌린 등갈비들은 따로 있다가 오르도도 따로 거줄 겁니다. 이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방금 저희 놀러 온 친구들이랑 한우, 뭐 등갈비, 뭐 여러 가지들 음식, 파, 뭐 버섯 다 맛있게 구워 먹고 이제는 바로 집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항상 아시죠? 만두를 튀기더라도 식용유를 조금만 깔고 튀겨야 기름 냄새가 집에 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 음식을 집에서는 잘 안 먹게 되는데 이 캠핑장 야외를 왔을 때 이 기름 음식을 먹으면 진짜 그게 또 바삭하고 꿀맛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맥주 한 잔을 먹으려 튀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튀김은 빵으로 선택을 했는데 감자 마요라는 빵 상회. 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당근, 양파, 감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식용유를 듬뿍 다 써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 식용유는 꼭 봉지에 처리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처리해 주셔야 돼요. 환경에서는 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식용유 준비됐고요. 이제 여기다 불을 쏘는 겁니다.
식용유가 빠르게 타들어갈수록 바로 급속도로 저 튀김 요리를 할 수 있는 온도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 진짜 맛있어요. 먹어보면 진짜 겉에는 바삭하고 속은 뜨겁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분식집 같은 데 들렸는데 이제 튀김 가득 모아놓고 거기다가 핫도그 넣어주면 엄청 바삭하고 맛있는 것처럼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불을 지져주고, 아 그리고 저희 오르도는 저희 보면은 등갈비를 맛있게 씹고 계십니다. 들어갑니다. 다시. 오, 이렇게 기름이 진짜로. 아까 고깃집이었는데 지금 분식집이야 이제. 바뀌었어. 분식집. 섹시하다, 섹시해 진짜. 있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야, 우리 이거 다 빼 먹을 테니까 기름에 남은 짜투리나 먹어. 알았냐? 아 우리 병우가 아까 고기를 삼겹살을 갖고 오는데 어머니한테 부탁하기를 엄마 집에 짜투리 남은 거 있으면 줘요라고 말을 했대요. 이건 유튜브에 대한 눈다 꼭. 아 뭐 이런 걸로. 아 뭐 찍지 마요. 아 찍지 마요. 너의 실체를 밝혀야 돼. 아 진짜. 좋은 걸로 소개시켜줘. 좋은 걸로. 야 됐다. 잠깐만. 와.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 이 그거야 이제? 야 벌써? 응. 진짜 벌써 다 익었어. 아 넣으면 금방 익어? 금방 익어. 튀김 여기는. 와. 야 불 안 부셔도 이제 올라온다. 튀김은 지금. 와 이건 진짜 색다르다. 자 튀김이 거의 다 됐습니다. 와. 근데 이게 기름도 쏙 빠지더라고. 이거 봐봐. 따뜻해졌잖아. 그러네. 바삭바삭. 올려놓으면? 여기 딱이야. 여기 밑에 저것도 있고. 그건 넌 먹지마. 아 왜 그래 또. 아, 먹기로 했잖아. 손 조심해. 어 손 조심해. 손 조심해야 돼. 네 음식이 이제 튀김이 다 됐습니다. 아 역시 이제 밖에서 기름 요리는 아, 밖에서 보여줘. 해줘야 돼요. 어. 아, 진짜. 맥주 안주로 최고. 죽이지 이거. 들어가서 최고입니다. 최고. 자 맥주 먹어. 맥주를 한 잔 먹으러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유튜버 구독자님들이 보셔야 되니까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너무 뜨거운데? 일단 이게 와 고로케들이 뜨겁겠다. 와. 와. 어때? 어떠죠? 끝. 와 끝. 먹어 먹어. 먹을 거야. 잘 나온 거. 맥주 안주 진짜 기가 막히는 맥주 안주. 와 일단은 식사를 한번 하러 들어갈게요. 또 감사합니다. 섹시한 뒤태 잘자 오르도. 오르도가 자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수다 중인데 저희도 이제 곧 끝나면 우와. 잠을 나가자.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을 여기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네, 오르도랑 들어가서 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친구들은 집에 다 갔고요. 저도 이제 맥주도 한 캔 먹고 해서 잠을 청해 보려 합니다. 오르도도 좀 많이 지쳐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은 오르도도 좀 지쳐 있고 오르도 졸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을 청하러 들어갈 건데 근데 또 지금 방금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오르도가 다른 견종보다는 그래도 겁이 없다 뭐 조금 용맹하다 아니면은 호기심이 많다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게 산속에서 고라니 소리가 났거든요. 고라니들이 이제 발정기나 뭐 어떠한 이유에서 가끔 울음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저녁에.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등털들이 다 쓰면서 계속 그쪽을 보고 짖고 그리고 또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반응을 너무 좋아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오르도가 강화가 된다면
그건 또 우르드에게 잘못된 버릇을 만들어주는 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을 봐더라도 경계하고 짖고 이런 것들이 나쁜 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더 사회화를 좋게 사람들을 맞이하고 낯선 그 소리에 대해서 최대한 경계심이 없게끔 노력하기 위해서 교육을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도 네, 지금 계속 경계하죠. 분위기가 한번 달라지니까 이래요. 반려견들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에 있어서 엄청나게 타요. 그래서 교육할 때도 처음에 교육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조용해야 돼요. 조용하고 그 분위기에서 보호자만 바라볼 수 있고 트레이너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것만 조성을 하더라도 반려견들은 교육열을 두 배의 집중력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올도가 조용하고 있죠. 그러면 올도 히야 편안해지게 막 과격하게 만질 필요 없고요. 편안해지게. 아우 많이 늠름해졌어요. 그래도 경계를 하고 한다는 거는 뭐 성격도 자기만의 성격이 있겠지만 뭔가 늠름해지고 자기도 주장이 생겼다라는 거니까 또 한편으로는 전 또 이 방향을 교육적으로 풀어갈 거예요. 제가 장점으로 이뤄낼 수 있는 거 우리들의 이 짖는 능력과 뛰어난 청각소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재미난 교육들을 만들어 볼 겁니다. 저는 반려견 교육이라는 게 단점을 계속 보완하는 것보다 장점을 더 극대화시켜주면 애들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하고 단점들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런 경우에 교육들도 정말 많이 봤으니까 반려견의 교육은 끈기와 노력이에요. 한 번에 고쳐진다고 생각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분위기를 조성과 뭐 반려견들의 교육을 정말 잘한다면 한 번에 고쳐질 수도 있는데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는 게 보호자님들의 몫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강아지들을 맞이하실 때 너무 익사이팅한 채로 너무 흥분한 채로 만나는 걸 습관화시키지 마세요. 너무 흥분하게 만져준다거나 너무 고음으로 얘기해 주신다거나 한다면 반려견들은 계속 그 흥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흥분 상태 막 올라타고 막 너무 좋은 그 흥분 상태에서 소변도 볼 수 있고요, 반려견들이. 그리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보호자의 옷가지를 세게 문다거나 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반려견들이 잘못된 버릇들이 생기고 그 버릇을 눈감아주고 계속 유지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게 반려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흥분도 높은 말투나 보호자님의 재미는 반려견이 정말 어떠한 것을 이뤄냈을 때, 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요즘 오르도가 교육하고 있는 리바운드라는 기술이 있는데 벽을 밟고 공중에서 회전을 하는 거예요. 따당! 이렇게 진짜 멋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이제 이뤄냈을 때 옳지! 예스! 굿보이! 하면서 칭찬 막 해주면 좋아요. 근데 일상에서 그게 항상 높다면 그것은 좀 자제해 주시면 걔가 조금 편할 겁니다. 그것만 한번 해보셔도 반려견이 조금 더 사람과 부드럽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오르드와 잠을 청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르드랑 오늘의 마지막 산책을 나가보겠습니다. 오르드와 함께 오늘의 마지막 산책을 나왔습니다. 네, 날이 새벽이 되니까 엄청 차가워요. 근데 모든 소리가 듣기가 좋고 위에 올라가는 자동차 소리 빼곤 다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산책해서 기분도 좋아지고 마지막 잠자기 전에 기분 좋은 소변과
기분 좋은 콧바람을 쐬라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먹은 거 소화도 시킬 겸 같이 걸을 겸 나온 거죠. 산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반려견들은 이 산책을 같이 하는 대상이 긴장했을 때 더욱 긴장을 해요. 그건 정말 전파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그 반려견들은 그 목에나 가슴에 찬 하네스로 그거에 닿는 느낌에 대한 뭔가 경직되는 듯한 느낌을 잘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보호자님들이 일단 우리 반려견이 다른 개를 보면 짖는 개야. 그러면은 다른 개를 보기 전부터 보호자님이 먼저 발견한 순간부터 경직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반려견들은 그걸 느끼고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반려견을 좀 잘 속여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산책을 할 때도 오르도가 제가 갑자기 긴장을 하는 듯이 딱 서버리면 뭐가 경계 대상이 있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들키지 않게끔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가다가 네, 이런 식으로 같이 경직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분위기가 개를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제 호흡도 참고 순간적으로 멈췄어요. 그런 순간 우리들도 뭔가 다른 템포처럼 이렇게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위기를 서로 바꾸고 고요함 속에서 같이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런 휴라는 것도 더 또박또박 들리고 그리고 사람의 얼굴에 대한 그런 캡처도 더 순간순간 더 잘 볼 수 있고 반려견이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요함을 이나 뭐 딱 반려견에게 나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 행동이 더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장점으로 사용하셔서 좀 더 그런 고요함 속에서 교육하는 방법, 그런 교육을 한 뒤에 더 어려운 난이도를 교육해보는 방법,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 보시면 뭔가 재밌을 거예요. 그것도 저는 제 가족과 뭔가를 배워나간다는 그런 즐거운 일이니까. 네, 그럼 이제 다시 텐트로 이동해 볼게요. 들어가. 이제 잠을 청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잘게요. 안녕.